여기요? 네. 여기요? 네. 고마워요. 네. 뭐 생각해서 챙겨온 거야? 그럼 먹어야지. 네, 컵 오케이. 네, 금세기한테 넘기다니. 개동 갈게요. 배불러요. 아, 그러네. 미안하다. 너무 나오네. 어, 오빠 왜 이렇게. 아, 알았어. 세요? 아니, 그게 아니라, 이렇게 해도 고기가 왜 이렇게 멀쩡하냐? 아, 기세로 이길 수 있을 것 같네. 봐봐. 기세로 이길 수 있지. 기세로 이기는 거야. 여기다 뜯어. 기대겠네? 아저씨! 아저씨, 가지 마요. 우리랑 같이 살아요. 가지 마세요. 내가 자네를 좋아한 탓에 내 자네 약한 점 못 쓰고 힘든 시간을 보내다 죽었네. 이제 와서 자네랑 같이 살 수 없어. 인연을 알아보는 눈을 가진 내가 보기엔 두 사람 천생연분이라 이리 먼 길을 돌아 다시 만난 것입니다. 과거는 잊고 같이 사십시오. 목에 매달릴 거야, 아니면은 몸에 매달릴 거야. 둘 중에 하나만 정하면 돼. 뭐 사실 까치발 들려면은 목을 감싸야 되거든요. 귀여운 거는 약 까치발 드는 게 귀엽긴 한데. 까치발이 아니라 거의 공중 점프해야 되나. 님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. 저는 대감님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용감합니다. 언제 왔어? 어제 왔어? 네. 뭐 먹었어 어제? 제가 어제 무엇을 먹게요? 내가 물어봤잖아. 물어봤으면 대답을 해줘야지. 몰라서 물어봤는데? 지금은 대신해. 아, 싫어. 근데 사실 저도 어제 뭐 먹었는지 까먹었어요. 고맙다. 형도 뭐 먹었는지 까먹고 살거든? 내가 이상한 게 아니란 걸 너가 증명해줬어. 인사. 이게 박시부인 성격 같으면 이렇게 해야 돼. 잘 봐달라고. 잘 봐달라고. 애를 막 밀어 넣어야 되는데. 교수님이 더 고기를 바짝 숙이라고 하잖아. 네. 홀레드첩 사랑해 주세요. 하트. 홀레드첩 사랑해 주세요. 하트. 바이바이. 바이바이. 8년 전 주고 2년 전. 어, 좋아요. 하고 때려보고 딱 간다. 좋아요. 너 이거 올 때 두 발 다가올 거야? 8년 전 죽은 인현 형님 때문입니다 할 때 할 거야. 그치, 나한테 사실을 자극주는 건 그거지. 네. 죽인 건 팩트고 네. 몰랐던 사실은 네, 8년 전 내 아들이니까. 아, 네. 당신의 그 탐욕이 공수뿐 아니라 당신의 아들까지 죽은 것입니다 하고 가버리면 이제 더 충격적이잖아요. 선배님 감정에서 이렇게 줘야지. 선한 사람이 악한 사람을 대하는 그런 방식이라고 봐도 돼. 범죄자가 지금 큰 소리 치는 거에 대한 응징. 다시 한번 해볼까요? 오케이. 힘 있고 그냥 스트레이트 뱉어줘요. 네네네. 이 정도? 그리고
8년 전 죽은 인연이라고 믿습니다. 당신의 그 탐욕, 공주뿐 아니라 당신의 아들까지 죽은 것입니다. 왜 무슨 말이라도 해야 돼? 먼저 해주세요. 무슨 말 해야 되죠? 메이킹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. 플레이복을 입은 소감이 어때요? 저는 연두색을 진짜 좋아하는데 그 연두색이 플레이복에도 있어서 저는 행복합니다. 플레이복이 진짜 잘 어울리고. 아 그래요? 네, 예쁜 것 같아요. 잘 어울리세요. 왜 지금까지는 예진이에 대한 마음을 표현 안 하다가 홀렛 당일날 표현을 하시는 건지. 예진이가 홀렛 날 도망까지 쳤는데 남자가 계속 이러고 있으면 안 되니까 마음을 다 잡는 거지. 도망을 안 쳤으면. 도망을 안 쳤으면 저였으면 뛰어가죠. 예진아! 안 돼! 이러면서. 그렇답니다. 네. 오! 오! 재능을 발견했어. 됐어. 재능을 발견했어. 오라버니가 나 책임져. 이제 얼른 도망가자. 근데 정우순덕이는 지금 이거 어떡하지 고민하는 타임들이 있어서 오히려 다행이다는 같이 고개 들면서 너도 야 너도 야 나도 이렇게 되겠죠? 그 타이밍 잘 맞춰주시고 둘이 특히 삼순이 걱정. 좋으면 좋은 티를 계속 내줘. 네. 어찌 그 한낱 관직에 그 마음이 변할 수 있단 말입니까? 어찌 안 나 관중의 그 마음이 편하단 말입니까? 둘이 당자는 사실 시열 드론과 연분입니다. 역시는 가슴팍은 틀리지 않았어. 이제 둘이 당자의 마음만 확인하면 되겠습니다. 둘이 아가씨도 시열 드론님을 좋아합니다. 이 잔망치럽게 둘이 같은 나비 모양 버전을 신고 다른 사람과 혼인을 하려 했단 말입니까? 집안에서 정해준 혼처라 거역할 수 없었는데 이리 혼례가 파투가 나 마음이 좋습니다. 혼례가 깨져서 좋다니 어찌 본인 생각만 그렇게 하십니까? 나를 상치발 삼순강자만 생각하면 마음이 찢어집니다. 우리는 오늘 예정대로 세 쌍 모두 혼례를 치르게 할 것입니다. 나머지 한 쌍은 우리 아가씨와 24호 선비님입니다. 회사서 소감이 어떠세요? 합동 혼례 보신 소감. 합동 혼례, 현지들의 혼례라 너무 급 중에서는 그쵸 재밌을 것 같아요. 첫째로서 저희 셋 다 결혼 못할 줄 알았는데 모든 분의 성원에 힘입어서 이렇게 혼례를 치르게 되어서 정말 감개무량합니다. 굉장한 승자는 하나가 나네요. 큰언니 멋있어. 언니는 그럴 줄 알았어. 언니는 최고야. 너무 설레고요. 기분이 좋고요. 주리맹 넌 기분이 어때? 저는 혼인하고 싶지 않았어요. 컨셉. 남편분들께 한마디 하세요. 신랑 말 잘 듣자. 잘 먹고 잘 삽시다. 잘 살자. 둘이야. 아, 저 이런 거 잘 못한단 말이에요. 저 예상 질문지 받아야 돼요. 저희 시열이 이제 그만 제가 보호할게요. 네. 안녕히 계세요. 부인께서 거기 왜 서 계시는 겁니까? 대감님은 거기 계신 겁니까? 그럼 이게 옷걸음 제 옷걸음. 니꺼 불래? 니가 옷걸음. 한시가 급하니 괜찮아. 그럴 수 있겠다. 이래서 빨리 일을 치러야 한다 했잖소. 여기 얘 몸 일로 가고 니 몸 일로 따라오게 된 거예요. 그러면은 내가 그치. 했는데 문 벌컥 열렸다. 밀었다. 어떤 호랑말 것 같은 놈이 신빵을 열고 씨. 그거 한 호흡으로 쫙 그냥 질러줘야 돼 알았지? 네. 길게 하지 말고. 오빠 거의 커지는 거 그게.
진짜 예쁘죠? 네. 마지막이라 그래. 그치, 마지막이라고 하니까. 대사도 못 치겠어요, 저. 진짜? 그럼 큰일 나는데. 끝날까봐. 빨리 끝내고 싶지 않아요. 조금 아쉽긴 하다. 문제를 7번 정도만 낼 거예요. 그건 아니지. 어? 이 정도까지 하면은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? 네, 대사 하면서 신부 예복은 그 신랑이 부는 건데. 아, 어쩔 수 없죠. 그래, 그 불을 좀 꺼야 하지 않아요? 벗어 던져버려 그냥. 맞아. 그렇지. 끌어 안으면서 그대로 잡아서. 아니 이거를 이렇게 던진 이렇게 던 옆으로 이렇게 던졌지. 그렇지. 그다음에. 네, 안녕하세요. 오늘 저와 승구 오빠의 마지막 촬영 날이에요. 소감이 어떠시나요? 울지도. 저 보여드릴 것이 있습니다. 부끄시면 안 됩니다. 이거 보셔야 합니다. 이제 믿으시겠습니까? 잠시 문을 열겠소. 왜 이렇게 안 집히냐? 죄송해요. 안 보이니까 그냥 집히세요. 아, 안 보여요? 이렇게 마주 다 보고 서 있을 때도 앉을 때도 더 자세 보지 않으세요? 마치 이게 일인 줄 알았더니 덜컹! 뭐 때문에 무리하게 신발을 하십니까? 황! 뿅! 하고 손잡고 가자. 좋아요. 가다가 향 돌아본다. 안! 랜딩. 신방 지키기가 시작됐어요. 고개 숙여. 그렇죠. 네. 오, 파는데 가면 눈치 먹었습니다. 일단 도망가. 사과하면 용서. 저 미안해, 진짜 미안해. 저 미안. 장난치고 싶었습니다. 미안합니다. 용서할게. 고마워.